주말 사이에 급물살을 탔던 최순실 게이트. 어떻게 이 정도면은 전국 수습이 잘 돼가고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아, 오늘 첫 순서는 여당 의원이지만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는 분이죠. 새누리당 이해운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요즘은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어색할 정도네요. 네, 그렇죠. 네, 일주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버클리 대학 특강 등등이 있어서 미국 출장을 일주일 갔다 오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예. 근데 한국 뉴스가 새로운 게 계속 생산되는 시간이 현지 시간이 한밤중이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어떻게 읽어온 대한민국인데 정말 이 지경이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말도 못했고요. 예, 예. 저 또한 여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 원천적인 책임감 때문에 국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아, 저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사실 이해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때 가까우셨잖아요. 그러다가 이해운을 했었죠. 네. 예, 2012년을 기점으로 지금은 이제 상당히 멀어진 상황인데 혹시 그 멀어짐의 원인에 네. 최순실이란 존재도 뭐 어떤 식으로든 작용을 한 겁니까? 혹시? 제가 뭐 알 수는 없는데요. 뭐 물증이라는 건 없죠. 알 수가 없죠. 저도 정확하게는. 예. 근데 이제 당시 멀어질 당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부당한 일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뭐 저 같은 사람이죠. 아무래도 그분이 많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은 많았죠. 아, 그분이 불편해한다는 거기서 그분이 그러면 최순실 씨? 뭐 포함해서. 포함해서 이른바 네. 지금 비선 실세라고 불리는 그 분들. 분들. 예. 예 그리고 또 뭐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불편하지 않냐 불편해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 그거야 뭐.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 여쭤볼 일이죠. 뭐. 그러니까 전 의원의 최근 증언도 그렇고 지금 거리에서 사실은 이제 뭐 대변인도 하고 이랬던 분들도 최순실 씨란 존재를 정확히는 몰랐다. 이게 맞나요? 아니요, 사실 이제 2007년 제가 대변인을 했을 당시, 예. 그때는 시작할 때는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시작했고요. 예, 예. 그때는 이제 뭐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부모도 자식도 없는 본인에게 남은 건 애국밖에 없다. 그 말을 믿고 이제 제 정치 성명을 걸고 도왔고, 예. 근데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대변인으로 지금 그래서 도와보니까 예. 간혹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는 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상식적으로. 회의에서 결정을 했고 공식 라인에서 그때만 해도 당이라는 공식 라인에 어떻게 보면 후보라는 이름으로 후보니까 이제 당 후보는 아니지만 캠프라는 공식 라인에 그렇죠. 그 캠프의 공식 후보로 어떻게 보면 예. 얹혀 계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결정은 캠프의 공식 라인에서 결정이 돼야 되고 물론이죠. 후보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결정대로 행보를 하셔야 되는데 예. 분명히 캠프의 공식 회의에서 모두 결정이 됐는데 받아들이겠다 그러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 10분, 15분 만에 다시 전화가 오셔서 뒤집는다든지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죠. 그러면 다들 이해하기로는 아 누군가와 의논하는 다른 비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좀 있으면서 네. 정말 얘기대로 비선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비선이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예. 그 캠프와 우리 이제 박근혜 당시 후보 주변에는 당과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심 없는 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음흠.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최순실 씨 사태라고 할 수 있는 예. 상상을 초월하는 농단 이런 건 그때는 가능하지 않았고요. 아하.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사심 없던 분들이 뭐 자이든 타이든 떠나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소문들은 많아, 더 심해졌죠. 뭐 소문이. 수상한 사람들에게 줄을 대는 그런 분들이 요직을 차지한다. 뭐 당이든 청와대 가시고 나서는 그런 현상이 더 심해졌고요. 더 심해졌고. 예. 그리고 당에도 그 시점을 계기로 당에도 아예 완장찬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 이제 대부분 그런 소위 말한 비선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그렇군요. 아, 처음에는 이제 갸우뚱하다가 그게 이제 점점 확신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태로 간 거죠. 그래, 그때 좀 말리지 그러셨어요. 그분들 멀리 하셔야 아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리다가 저처럼 이렇게 소위 공천 박탈당하고 당연히 쫓겨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말리면 그 사람들은 다 제껴지는 거군요. 속된 말로.
그래서 지금 뭐 유승민 잘 아시지만 온 국민이 다 아는 우리 유승민 의원님 얼마나 온 국민이 보시는 앞에서 몇 년에 걸쳐서 소위 쫓겨남을 당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표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친박계 책임론 계속 나옵니다. 특히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때의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을 보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정말 이 상황을 정말 몰랐던 것인가? 몰랐어도 책임이고 알았는데 묵인했다면 더 큰 책임이고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농단이 심해진 상황에서는 둘 다 말씀하신 대로 몰랐더라도 이거는 책임을 벗기 어렵고 알았다면 더더군다나 공범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국정에 어떻게 보면 참여하셨던 분들이 예예 예. 국정에 참여하셨던 분들. 네. 이정현 대표 포함이군요, 그러면. 예. 지금 오늘 말이죠. 비박계 20명에서 30명이 모여서 이정현 대표 퇴진 촉구 모임을 한다는데 혹시 가세요? 이혜원 의원도 가세요? 글쎄요. 그게 무슨 모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이자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근데 뭐 무슨 내용인지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동의하십니까? 퇴진 촉구. 아, 근데 저는 누구를 퇴진하다 이거보다도 당이 완전히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없이는 지금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의 혁신의 제일 조건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불의를 예. 주도하고 또 예. 불의에 가담하고 불의를 묵인했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물러나야만 당이 새로워졌다. 이걸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물러나야 한다. 네. 그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다면 누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고 국민들이 그걸 믿으시며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재창당 수준으로 태어나야 된다. 당에 대한 얘기하셨고. 네. 그러자나 어제 아침에 최순실 씨가 극비리에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바로 검찰로 향한 게 아니라 긴급체포 당한 게 아니라 서울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사실 토요일 밤 네, 귀국을 했는데 예. 그거를 보도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하.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달라지나 하고 일만의 기대를 가졌는데 예. 여전히 달라질 생각이 없나 보다. 이 생각에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요. 야당의 빌미를 주지 않고 또 국민들께 괜한 의혹을 확산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형태로든 이 소위 지금 피의자 신분 또는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예, 예. 이거야 격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격리가 됐어야 된다. 네.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피의자가 지금 아프다고 하고 검찰은 그거 알았다라면서 사정 봐주고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30시간을 지금 확보해 준 상황. 네. 아니 근데 그 뭐 아프시다면 병원에 계신 뭐 들어오시면서부터 휠체어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계속 보면 외국에서 잠적하시는 동안에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는 상황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함구를 지시하고 예, 예. 일단 증거 인멸의 교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바로 데려가지 않고 모처 휴식을 하게 해주는 배려 자체를 과연 이거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납득할 수 있겠으며 그 후에 나오는 검찰의 어떤 수사 결과든 과연 이게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실지 네. 저는 오히려 검찰의 수사 결과로 이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최순실 씨가 검찰 위에 대통령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각본이 있는 거 아니냐 거대한 각본 하에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 법한 상황이죠. 불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런 일 이후에 지금 여기서 해결의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예. 해결의 수순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결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더 분노 또는 의혹 이런 것을 낳게 되는 출발점이 될까 봐 더 걱정이죠. 알겠습니다. 예, 예. 어제 오후에는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물러났고요. 문고리 3인방 사표도 수리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늦어도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예, 예. 제가 추석 전에 우병우 수석 문제는 추석 전에 정리해야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어느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참 애석한 예. 일입니다. 애석한 일. 아니 그 이제 빈자리 중에 어제 두 명만 채워넣었는데 민정수석하고 홍보수석 두 명 네. 내정을 했는데 네. 우수석 후임으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분은 네. 칼잡이라고 불리는 특수통 검사. 게다가 과거 수사의 색채들을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검사였기 때문에 과연 쇄신의 책임 적임자냐
지금 적당한가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는 인사에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조차 국민들께 죄송스러울 지경이지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검찰 내부도 잘 모르고 최순석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제가 지방에 가서 특강을 했는데요. 예. 지방에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최순석에 대해서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네, 어쨌든 모쪼록 최순석께서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예, 늦어도 너무 늦은 인사. 채워진 예. 분들이 그나마 실망시키지 않고 쇄신했다. 정말 제대로 했다. 이런 이야기 듣게끔 하는 게 그나마 국민들 위로하는 길이다. 이 말씀이세요. 네. 아,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거국 중립내각을 새누리당이 어제 하자고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진상 규명 이슈가 묻히는 건 아닌지 정치권에서 이제 누가 거기에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하다가 중요한 진상 규명 묻히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지금 국정이 마비된 상황 나라를 누군가는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가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또 책임 총리 얘기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예? 그 책임 총리는 박 대통령께서 낙점하는 총리인데 그 국민들이 박 대통령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낙점하는 총리에게 나라를 맡기는 거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겠어요? 아. 그러니 결국은 누군가 나라를 끌고 가야 되고 거국 중립내각 말고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는 합니다. 야당 인사가 그럼 그 거국 내각의 총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총리는 자질과 역량 다 갖춰야 되는데 그 자질로는 진영의 이해관계와 틀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호의 난파만은 맞겠다 이런 분이 돼야 되고요. 역량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역량은 반드시 갖춰야 되겠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국민들이 절감하셨을 줄 압니다. 국정운영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예예. 예. 능력 있는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